네, 오늘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는 건설주와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해외 수주가 들어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모멘텀들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미 소장과 함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우디와 한국 간의 이 건설 관련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현재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그 수주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부각받고 있는데 워낙 이게 사실 건설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연관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건설에 대한 수주도 있을 것이고 또한 해외 건설에 대한 수주도 있을 것인데 최근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탄력이 좀 굉장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 25일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뭐 밝혔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가 그 사우디 동부 그 주베이 지역에 추진을 하고 있는 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미랄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밝혔고요. 이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 그러니까는 원화로 환산 시 약 6조 4천억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주가 컸는데 이게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에 최대 규모라고 좀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일반적인 보통 규모로서는 좀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은 굉장히 이번 수주를 통해서 굉장히 확대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작년 11월부터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계속됐지만은 그 MOU를 체결을 했던 이력이 이제는 조금씩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건설주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보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이슈가 테마적으로 좀 부각이 됐을 때는 상승 탄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조금 나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앞서서 반종미 소장님께서 이거는 MOU는 MOU일 뿐이지 네네.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는데 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벌써 그게 이제 몇 달이 돼가는 흐름이었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이게 좀 스토리를 살펴봐야 될 것이 사우디 우리나라와 사우디 간의 지금 현재 성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11월 그 한 사우디 간의 40조 원의 MOU를 좀 체결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40조 원의 MOU라고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이게 확실하게 가늠되는 수치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MOU는 그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다. 시피 그 MOU는 MOU 뿐이지 실제 본 사업까지 체결하기까지는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긴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씩 좀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는 지난 3월에 그 9조 3천억 규모의 SOIL 샤힌 프로젝트 가공식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 국내에서 먼저 이제 그 사우디 간에 이러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요. 그 65억 달러의 그린 수소 개발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 조사 완료가 올해 그 5월에 좀 진행됐었던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러니까 전일이죠. 현대차에서도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수소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우디 쪽에서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은 그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일 좀 상승을 했지만은 앞으로 사우디와 관련된 그 그린 수소 개발이든 여러 가지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한국 벤처 투자와 사우디 벤처 투자 간의 1억 6천만 달러의 공동 펀드 조성 MOA를 그 올해 들어서 6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MOU도 MOU지만은 MOA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본 계약을 가야 된다는 시점은 제일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하나씩 이제 구체적인 라인업이 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통해서도 앞으로 그 사우디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중동과 관련된 업도 굉장히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아마도 건설주와 건설 기계 장비 쪽은 좀 계속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건 기습 질문인데
MOU에서 본 계약으로 갈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그거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고 저도 이제 MOU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많이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상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중간에 틀어질 가능성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제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서로 간에 좀 이행을 하자라는 좀 관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계약이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본 계약에서 제가 이제 뭐 중간에 부러질 수 있다라고 얘기는 드리지만 사실 그 부분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대부분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 사업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본 계약까지는 좀 무난하게 웬만하면 진행하는 케이스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터무니없으면은 그건 좀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 가장 처음에 나온 뉴스에 반응을 하거든요. 본 계약이 되면 이제 이미 모든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더 안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나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마적인 성격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MOU를 조금 더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규모라든지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것이 24일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상반기 대비 14%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좀 더 살펴보니까 이번 수주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해외 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사실상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그리고 전 세계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또한 유가 약세 등의 어려운 수주 상태에서도 그 지난해 상반기 수주 실적이 보다도 한 14% 이상 상승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의 내용에서는 이제 국내에 대한 그 리포트를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빙성 있고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지금 미국에서도 그 새로 주택 건설이 30년 만에 가장 많이 급증을 했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을 때도 북미 쪽에 이제 건설에 대한 호황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사실 그 방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전에 있었을 때 그 경제사절단 그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도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좀 협의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갔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봤을 땐 굉장히 좀 앞으로도 북미 쪽에서도 시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우디 네옴 그 프로젝트 등의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또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이게 좀 저도 지금 좀 되게 생소하긴 하지만 그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프로젝트 등의 이제 추가 성과들은 이제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가능성이 정부에서도 이러한 활로를 계속 개척을 해 나가면서 협업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단순히 테마로서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실적이 따라오면은 건설주도 참 좋은 종목 업종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좀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주목을 해볼 수는 있죠. 주목은 해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각 기업들마다 편차가 너무 심해서 그 건설 기계 쪽은 최근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고 현대건설은 주가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약간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케이스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반 보통 건설 기업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계 쪽은 물론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시공사나 설계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앞으로 좀 건설주를 계속 주목을 해볼 그 포인트는 정부가 이제 그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해외 건설 수주 활성화 및 육성을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정부 정책과 연관돼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크게 막 다이렉트로 나오진 않지만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나와주지 않습니까? 그 말은 즉슨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또한 이제 뭐 카타르나 아랍 엘에메이트 쪽에서도 그 중동 수주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이게 좀 동남아 시장 쪽이나 이런 쪽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부각을 받았을 때 결국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사우디 쪽에 많이 크게 부각이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좀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요? 일단 뭐 1200조 원 그것은 뭐 우리나라에 다 해당되는 케이스는 아니긴 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일부 수혜만 받더라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흐름이 좀 이상해졌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좀 곤욕스러운 사태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들을 봤을 때 단순히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반기, 3분기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이게 점차적으로는 한 하반기 때는 좀 서로 간에 좀 협의점을 찾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제대로 좀 부각을 받겠죠. 근데 지금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부토건이나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이 상승세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좋은 흐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을 한다면 당연히 원자재 분야, 그리고 건설 기계 분야가 먼저 좀 포커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건설 인프라 그리고 건설 관련된 핵심 분야 중에 기계 쪽은 계속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소장님께서 계속해서 기계 쪽을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다면 기업들도 좀 추려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 건설 주가 보니까 종목은 정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답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뭐 7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보유율 25%대였는데 이렇게 빠르게 외국인 보유율이 24%대까지 1%대까지 내려가는 거는 처음 봤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참 아쉽죠. 왜냐하면 현대건설이면 우리나라에서 건설 쪽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6조 4천억 규모의 이 수주의 경우에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었던 게 연간 수주 목표액의 60% 이상이 됐거든요. 그렇다 한다면은 사실상은 이제는 좀 기점을 바로잡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기본적인 이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생각이나 모든 시선들이 다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 부분들에서 반증을 하는 듯이 나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다 그 매도를 해버린 케이스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 형태가 기관과 외인의 그 매도 포지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셨다가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지켜봐야 된다. 상황이 지금 수급 흐름이나 상황들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수주는 좋은데 왜 주가는 이럴까요? 그만큼 이제 너무 지겼다라는 게 반증이지 않을까요? 저는 인기가 없는 종목인 거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좀 그냥 너무 이제 지나치게 길었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지 않나. 물론 이제 이슈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수주를 통해서 계속 확대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현대건설을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올해 중동 수주 모멘텀이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주베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간 수주 목표액이 한 10조 원 정도 되는데 약 60% 넘는 수준을 이번에 체결을 했잖아요. 근데 연내 그 사우디 그 자프라2 그리고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사우디 네옴과 스파인 터널 등의 이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주에 대한 차익 실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는 좀 지켜볼 수 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는 기술적 분석인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단은 좀 그냥 관심 쪽으로 계속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는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 관련된 기대감은 단순히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신규 투자를 좀 접근을 하신다 한다면 비중을 좀 적게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 글로벌, 그러니까 아까 시공사와 관련된 부분, 설계나 그쪽 파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그 재건 관련된 이슈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도 유신과 관련된 한미 글로벌과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 주가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건설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은
일반 건설사도 있기는 하지만 도로 포장 또한 기계 원자재 그리고 이쪽에 많이 먼저 이제 1차적인 산업부터 먼저 포커스를 많이 받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시공 사업이나 설계 이 EPC 쪽이나 이쪽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한미 글로벌에 대해서도 사우디 네옴시티와 관련된 8개의 PM 수주를 좀 완료를 한 상태고 그리고 글로벌 PM 그 사중에 2차 전지 실적이 가장 좀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도 다시 좀 지켜보자.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부분들이 건설 기계 쪽에 많이 포커스가 쌓여있으면서 올라갔지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결국은 가이드라인이든 설계든 필요한 기업들이 먼저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글로벌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주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